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해보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설의 임성춘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네. 뭔가 통계치, 전적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더욱더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MBC 게임에서도 모든 기록이 정리가 되면서 예, 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네. 이런 기록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야구의 20-20 클럽이라든가 농구의 뭐 트리플 더블과 같은 그런 어떤 기록에 대한 네이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한 종족 상대로 승률 60% 이상이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스터라고는 호칭을 주고요. 두 종족 상대로 60%가 넘는다 하면 뭐 더블 마스터, 세 종족 상대로 이상 그 60% 이상이 나온다 하면 뭐 트리플 마스터라는 호칭을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쓰리플이나 트리플이나 같은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통산 몇 경기 출장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캐스터나 중계진에도 통산 몇 게임 중계, 통산 몇 시간 중계 이렇게 해서 마스터라는 호칭을 좀 붙여주면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면서 임성춘의 전략 배치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문을 엽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첫 번째 코너 임성춘의 전략 패치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슈마지오의 자신의 실력만큼이나 꽃미남 튕규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안 어색하시죠? 예. 예 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머쓱해지네요. 자, 최인규 선수 MBC 게임 그 팀리그에서도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한 예. 최인규 선수도 좀 아깝게 패자조에서 지금 MBC 게임 스타리그 패자조에서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아요 요즘 분위기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보드의 계절 스노우보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겨울이 네. 되어 가는데 그 뭐 보드를 접으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니 보드를 완전 접은 건 아니고 보드가 마음에서 떠나고 이제 게임이 제 마음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예. 보드를 타긴 타더라도 예, 게임에도 예. 게임도 집중해서 할 겁니다. 표현력도 좋아졌어요. 예. 우리가 한동안 최인규 선수가 그 보드를 많이 탈 때 게임 성적이 그다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 겨울에도 보드를 너무 열심히 타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보드에 미쳐서 보드만 생각하고 그래서 게임을 제대로 못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드는 그냥 즐기는 거고 일단 게임에만 일단 예. 전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은 다를 겁니다. 아마. 저희가 맵 타일을 아이스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네. 맵에서 보드를 타십시오. 그런 걸 유즈맵으로 못 만드나요? 농담이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오늘 임성춘의 전략 패치 최인규 선수가 나온 걸로 봐서 테란의 이야기 같은데 예, 뭐죠? 테란과 관련이 있죠. 테란의 가장 기초적인 유닛인 SCV의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꾼이냐 병력이냐 예, 공격수이면서도 돈독해는 예, 아주 다양한 그런 유닛이죠. 네. 자, 오늘 임성춘의 전략 패치 SCV 100% 활용하기입니다. 자, 화면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로템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SCV는 초반에 자원을 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도 캐지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은 좀 특별하게 상대방의 진영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모습인데요. 몰래. 예, 초반부터 자신의 입구에서부터 조이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구부터 조이기를 시작하겠다. 이거 것을 지난주 나의 스타일기에 나왔던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장면이고요. 그렇지요. 자,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 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윤열 선수와 박신영 선수와의 경기인데 네. 이건 초반 구드론을 머리만으로는 막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SCV를 활용해가지고 막아내는 장면인데요. SCV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스타크래프트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원성을 사는 유닛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예. 체력이 너무 좋고 그렇지요. 공격 속도까지 다른 그 유닛들의 그 일꾼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초반부터 저글링을 가난한 상태에서 뽑아서 공격을 왔는데 저 일꾼들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씩 저글링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서로 수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성 때문에 지금 오늘 대란의 SCB 100% 활용하기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진짜로 SCB라는 유닛이 없고 이렇다면은 저 그러니까 SCB가 프로브였다면은 뭐 저글링에 그냥 쉽게 뚫렸을 수도 있겠죠. 네. 자,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누구와 누구죠? 예,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다크 사우론에서의 경기인데 네. 예, 프로토스 상대로 이 터렛 SCB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터렛을 지어서 이 터렛이라는 것은 방어용 무기도 되고 디텍터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파일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저거 같은 경우는 크립이 깔려야 되는데 테라는 그냥 맨 땅에 져요. 네, 맨 땅에 지음으로 해서 예. 저 터렛이 이렇게 있음으로 여러 개 있음으로 하여서 드라군들이나 질럿이 그렇죠. 공격을 오다가 탱크나 벌처 상대 안 하고 터렛을 때리거든요. 예. 게다가 옵저버가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마인들이 안 보여서 질럿들이 그냥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터렛 75원 얼마나 쌉니까? 자, 돌아봅니다. 역시 만약에 터렛이나 SB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렵겠죠. 다음 또 역시나 프로그에서만 안 됐겠죠. 그렇죠. 예, 이번엔 김현진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인데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경기였었죠. 자, 이것은 SCB. 아, 치즈러시. 예, 이게 KPJ 작년 KPJ 4차리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김현진 선수가 딱 데뷔하자마자 그게 바로 첫 경기였을 겁니다. 메이저리그 올라오자마자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가로 방향에서 그냥 치즈러시를 그 감행을 하는 건데 치즈러시의 사실 주체는 머린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SCB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SCV는 워커,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라 바로 공격수단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막아주기도 하면서 네. 잘 예, 벽을 쌓아주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질럿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건 또 누구와 누구의 경기인가요? 예,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인데 지금 현재 예, 예. 분명히 경력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테란 대 테란에선 방어하는 쪽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쪽이 유리한데 예. 자, SCB가 나와 저도 기억납니다. 이 SCB를 던져주면서 그거죠? 예, 방패막이로 먼저 내보낸 다음에 자, 던져주면서 자리를 잡고 탱크를 예, 시즈 모드의 그 공격을 이렇게 대신 받아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공격도 해주고요. 여러모로 SCB의 사기성을 증명해 예. 보이고 있는 SCB가 없었으면은 그렇죠. 그건 못 들었거든요. 네. 또 와서 수리까지 해요, 그놈이. 그다음에 터렛도 지어줄 수 있고요. 예. 진짜 만능 유닛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쉽게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건 또 뭔가요? 이윤열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인데 네. 저번 시간인가 한 저번 주쯤에 보여줬었는데요. 스플래시 데미지! 예. 러커 드랍이 내리자마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네. 이 SCV가 저 러커를 잡아주는 그 스캔 역할을 해준 거죠. 네. 그럼 킬스가 SCV에 기록되나요? 탱크에 기록되나요? 탱크에 기록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SCV 활용도를 보셨는데 최인규 선수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테란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쓸모있는 유닛이 SCB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인규 선수는 지금 모습 보시고 어떠셨어요? SCB 활용 정말 다른 종족의 일꾼보다 확실히 효율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주 높은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혹시 최인규 선수가 알고 있는 다른 활용도는 뭐 없나요? 예, 지금 마땅히 떠오르는 거 없네요. 예, 역시 임성춘 해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예, 전략 패치에 지금 물샐 틈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예전에 지금은 그 게임을 안 하고 있는 나인 에버레스트라는 아이디를 썼었던 빅터 마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뭐 레더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막 이럴 때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고 한국을 떠났죠. SCV는 최고의 공격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반신반의 했었습니다만은 예, 테란의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이 되면서 진짜로 그때 당시 빅터 마틴 선수가 했던 말이 이제서야 정말 그 몸으로 다가오는 예, 체감이 되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족 같은 경우는 참 치즈러시라는 걸 감행해 볼 엄두가 많이 안 나는데 네. 아, 그 뭐 보너스로 치즈러시를 할 때요. SCB를 주로 컨트롤 해 주시나요? 아니면 마린들을 컨트롤 해 주시나요? SCB로 일단 뭐 저글링이면은 저글링을 막을 수 있게 막아주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막는 거. 그러니까 마린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가지고 일단 마린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SCB로 공격을 역시 하고. 역시 SCB에 예. 좀 더 신경을 쓰시는군요. 예, 팁이었습니다. 자, 임성철의 전략 패치 오늘은 SCB의 100% 활용하기 또한 배틀넷에서 오늘 100% 활용하는 장면들이 난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프로토스유저로 좀 해봅니다. 자, 임성철에서 임성철의 전략 패치 시청자 전략 공모가 마감됐죠? 예, 제 1회였었지만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략 제보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정리 선별 작업을 마친 후에 네네. 약 2주 후쯤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는 적의 독특한 전략을 상대로 공모를 해봤는데 물론 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첫 번째 저희가 공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다듬어서 멋진 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백미 어바웃 리얼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전통의 인기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용범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이용범 선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아유, 이렇게 수줍하시는지. 이용범 선수 얼마 전에 월드 사이버 게임즈 국가대표로 선발되셨죠? 네. 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태극마크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좋은데요. 그냥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대표가 돼서 싫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아, 국가대표가 되시리라고 상상을 하셨어요? 많은 게이머들이 정말 월드 사이버 게임즈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싶어 하는데 생각 못 했었는데요. 맵 운이 좋게 따라왔고요.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넘어가야 될 관문 어바웃 리얼 게임에 최인규 선수를 먼저 넘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용범 선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인데 그 쟁쟁한 프로게이머들을 젖히고 국가대표가 됐는지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 못하시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긴장되시죠? 예. 자, 최인규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선수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냥 저번에 그 팀원 형이 게임할 때 봤었는데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프로게이머 중엔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죠. 예, 다 잘하죠. 다 잘하니까 프로게이머가 된 거고. 예, 이용범 선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이용범 선수는 그 신생팀,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투나 주디스 팀의 새로운 저그 유저, 그러니까 심소명 선수와 함께 정말 그 주목받고 있는 저그 유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IS팀 소속으로 저희 팀리그에 한번 얼굴을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예, 그때 이후에 어느 정도 주목받지 못하다가 WCG의 국가대표로 그냥 전격 예, 등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 여러분께 네. 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 이용범 선수 알고 계셨죠? 네, 경기 해보신 적은? 뭐 경기 한 적은 온라인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기셨을까요? 아마도 졌을까요? 아니 그건 그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뭐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바웃 리얼 게임은 최인규 선수와 이용범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최인규 선수와 이용범 선수, 이용범 선수와 최인규 선수와의 리얼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맵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먼저 최인규 선수 화면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6시 쪽 테란이 바로 최인규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용범 선수의 진영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테란과 적의 경기. 예, 보통 6시에서 테란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네. 위치적으로 불리함을 극복하기 때문에 하고자 정상적인 뭐 2배럭 스킬빌드보다는 8배럭 뭐 전진배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블 커맨드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 최인규 선수는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플레이보다는 약간 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네. 팀리그에서 예전에 그 같은 슈마지오 팀의 서지훈 선수가 8배럭을 6시 쪽 입구 좀
끝쪽에다가 6시 쪽 지형 끝쪽에다가 지으면서 배럭을 내려놓고 SCV 두기 동원해서 박상익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벙커 푸시가 한번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경기를 바로 그 선수석에서 같이 봤었는데. 그렇죠. 실패를 했었죠? 예, 실패를 하면서 경기를 놓쳤죠. 그때 경기석에 앉아있기만 했었지 실제적으로 게임은 안 했죠. 예, 많은 준비는 하고 나왔는데 네. 정말로 제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제가 그 남은 선수가 그때 이재훈 선수와 저와 최인규 선수였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선수인 저를 뽑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재훈 선수를 뽑더라고요. 아, 임성춘에서는 인상이 먹어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일 약해 보이지 않고 제일 강력해 보이잖아요. 임성춘 하면 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자, 이영범 선수의 드론은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네. 뭐 6시라고 해도 이제 로스트 템플이 하도 많이 이제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6시 지역만의 어떤 독특하고 강력한 전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6시라고 해서 아, 반드시 게임을 진다 이런 그 마인드는 뭐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시와 6시의 싸움이네요.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펴졌던 것을 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내려앉지 못합니다. 최인규 선수의 견제. 만약에 최인규 선수가 8배럭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그 당시 그 서지훈 선수와 박상희 선수의 재판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8배럭을 하고 SCV를 초반에 많이 동원을 한다는 얘기는 성공을 해도 뭐 앞마당 해처리를 당분간 못 펴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자원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예,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그 최인규 선수도 오랜만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출연을 한 입장에서 네. 이용범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좀 안정적인 전략 위주로 경기를 많이 펼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투베럭스에서 빠른 태클을 타서 팩토리까지 올라간 이후에 스타포트에서 드랍십을 생산해서 2시 쪽에 입구를 우회하는 좀 말하자면 좀 노동 드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린들이나 머린 메딕 파이어뱃을 실어 나르는 그런 식의 어떤 드랍도 선보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자, 임성춘의 전략 패치에서 활용도가 돋보였던 SCB 계속해서 이용범 선수의 진영을 살아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드랍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또 머리는 또 빨간색이거든요. 네. 저 머린들 공산군 아닐까요? 노동당을 상당하신 것 같은데 노동이라고 하니까 저 먼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멀지만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자, 일단 앞마당 쪽에서 게스트 채취하고 있는 이용범 선수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글링 상태는 일부 돼서 센터 지역 쪽 달려나가고 있고요. 투 해처리 상태의 앞마당에 익스트랙터를 지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크립의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앞마당 쪽에 익스트랙터까지 지었는데 저 상태에서 이제 뭐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 3회 처리가 펴지는지 아니면 2회 처리해서 바로 그냥 빠르게 그냥 스파이어 올라가는 건지 네.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갔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용범 선수의 그 초반의 플레이를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진의 익스트랙터를 짓지 않고 앞마당에 짓는 이유는 이렇게 크립이 이렇게 본진 입구로 올라가는 쪽까지 이렇게 번져 나가기 위해서 네. 예, 그리고 번져 나가면은 저렇게 성 큰 콜로니를 건설하면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므로 본진에 안 짓고 저렇게 앞마당 쪽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성큰 콜로니를 위한 크립 콜로니는 두 개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 이용범 선수. 자, 최인규 선수의 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오버로드가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개씩이나 예,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그 앞마당에 가스 채취하고 있고 본진에 지금 익스트랙터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제는 최인규 선수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자, 히타리스트 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규 네. 선수의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최규 선수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투베럭스에서 머린 꾸준히 생산 그리고 팩토리. 팩토리입니다. 스타포트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예. 팩토리. 입구 쪽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예, 지금 파이어벳이 두 기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입구 쪽으로 압박을 나가면서 만약에 이제 드랍십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 그 입구 쪽의 조인 지점에서부터 바로 드랍십을 이용을 해서 실어 나를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지나가면서 오버로드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오버로드를 본 이상 그냥 갈 순 없죠. 자, 오버로드를 잡아내주기 위해 스캔 한 번과 오버로드 잡아내줍니다. 네, 항상 오버로드가 저 위치에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위치에다가 놓는 이유는 역시나 6시 쪽 입구 쪽에서 나오는 병력들의 양이라든가 메딕이 붙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범 선수가 오버로드를 그쪽에다가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저글링들이 여러 희생을 당했지만
머림과 메디 그리고 파이어맷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에 그다지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보네요. 자, 팩토리 완성이 됐고요. 스타포트를 위한 팩토리였군요. 자, 스타포트 건설 시작. 최인규 선수 그리고 머림들을 예, 최인규 선수 압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뚫어버리기 위해서인지 파이어벳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큰이 생각외로 많지요. 네. 또다시 오버로드. 자, 또 잡았어요. 둘 잡았습니다. 지금 잡았으면은 병력 나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타이밍이 약간 늦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인구수 반전됐죠 이미. 하지만 최인규 선수의 생각을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초반에 스캔 두 번을 이렇게 오버로드 두 개 잡는 데 다 사용했다는 건 아깝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바로 스타포트 올라간 이후에 사이언스 퍼실러티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 에드온 예, 되고요. 그렇죠. 아, 예. 사이언스 퍼실러티. 예, 사이언스 퍼실러티가 올라간 이후에 예, 배스를 빨리 생산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졌고요. 네. 지금 상대의 체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공격 방법에 의해서는 공격 방법에 인해서는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네요. 러커 에그가 적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인규 선수는 스캔을 벌써 두 번을 써버렸죠. 예, 어떻게 예, 일단 성큰 콜론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못 나가겠네요. 드랍이네요. 이거 예, 예. 3cm 드랍입니다. 옆쪽을... 입구 쪽에 성큰 콜론이를 저런 식으로 건설을 해놓으면 병력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최인규 선수 이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듯한데요. 예, 연계 드랍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본진 근처 6시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오버로드가 한 개 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최인규 선수는 스캔을 두 개를 초반부터 낭비했기 때문에 저 러커가 입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절대 나올 생각이 없거든요. 자, 성큰 콜론이 하나를 파괴를 하면서 나올 그렇죠. 공간을 뚫어봅니다. 아, 이러면서 앞에서 러커가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나 이쪽으로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걸렸 걸립니다. 오버로드 타고 내려왔던 러커가 네. SCB에 의해서 걸리고 SCB 100% 활용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러커가 드랍이 올 만한 위치에 갖다 놔서 걸렸겠죠? 네, 자, 스피드업까지 되어 있는 오버로드에 러커가 탑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그래도 감명하나요? 예, 이용곰 선수가 지금 드랍이, 저 걸린 드랍은 어느 정도 걸린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본진에서 출발하는 저 대규모의 드랍이거든요. 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요. 자, 최인규도 사이언스 베스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네. 입구 쪽에 산기하고 있는 저 머린 네. 병력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용범 선수의 공격 선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인규 선수는 아무래도 그 러커 두 개 있는 생각을 하겠지만 방금 저 오버로드 네 개 정도의 러커가 대단히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용범 선수 타이밍이 자 오버로드 던져 주면서 그리고 러커가 일단 예, 시즌 2거든요. 와, 지금 뭐 사방팔방 다 드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3방향 드랍인 것 같습니다. 이 왼쪽,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상단,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또 한번 들어올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위쪽에 일단 돌아있고 오른쪽을 5시에서 6시 쪽으로 뭔가가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아,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3방향입니다. 그 스캔 쓴 것 와 그리고 병력이 나가 있던 게 효용성이 예. 우리 이승원 회장이 잘 말씀하시는 지키고 있는 게 차라리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은 지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아까 이용범 선수의 공격 선택이 참 좋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앞쪽에 나가서 상기하고 있는 러커를 예 어느 정도 컨트롤로 잡아내기 위해서 상기하고 있었던 병력 자체가 아무런 힘을 못 쓰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용범 선수의 공격 선택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페라는 어쨌든 지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드라보는 타이밍 자체가 최인규 선수가 뭔가 공격이라든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멀티를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런 타이밍에 지금 드랍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 타이밍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뭔가 또 왔다는 메시지가 떨어지는데요. 야 게다가 드랍십까지 걸렸고요. 네. 본진의 FCV의 숫자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아, 예, 예. 저런 식의 공격을 할 거면은 애초에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게스 쪽, 그리고 백토리 쪽까지 양쪽에서 챙기 도전을 괴롭혀주고 있는 이용골 선수. 난감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파이어가 아마 아까 본진에 거의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오버로드가, 아, 성큰 코너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 보여요. 이용범 선수의 그 유닛들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저울링은 아예 없고요. 오로지 러커로만 상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세 방향으로 공격 들어오는 관계로 최인규 선수가 굉장히 자, 이쪽에서 상품 콜러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커가 다가옵니다. 아, 역시 타이밍을 좀 애매하게 만들었던 이용범 선수의 승리가 이제 거의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너무나 최인규 선수의 움직임을 꽤 뚫고 있는 듯한 이용범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네. 공격 가기도 뭐하고 딱히 지금 방어해야 될 방법도 잘 안 보이니까 확장을 선택을 했는데 그 확장하는 타이밍에 세 방향 드랍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는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자, 러커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예. 지금 저글링의 숫자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자, 스파이어 이미 올라가 있는 이용범 선수. 월드사이버게임즈 국가대표로 얼마 전에 선발되었던 이용범 선수. 예, 이런 플레이를 보면은 자신만의 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저기 저글링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최인규 선수의 드랍십이 오는 것을 보고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자, 3여 초가 드랍십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드랍십 파괴. 예. 이 타이밍에 저렇게 드랍십 잡혀버리면 진짜 더 이상 게임하기 싫을 정도의 심리적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선 그 드랍십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조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타고 있던 머린들 8기와 또 몇 마리를 더 네 마리 정도를 더 태웠었거든요. 그 몽땅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수를 잃고 있죠. 네. 이용범 선수 요즘 추세, 그러니까 적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적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그런 식의 베테랑 상대 전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지금 그 최인규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단단한 방어에 있는데 그 방어의 벽을 잘 뚫어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일부 한기 오버로드가 들어가면서 그걸 던져주고 8시 쪽에서 6시 쪽으로 들어갈 듯.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테란 진영에 러커가 바로 드랍이 되면은 드랍이 된 거를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테란은 피해를 입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인규 선수가 확장도 못하고 어느 정도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드랍이 계속 들어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스커지가 마리나나가 외롭게 사격을 해봅니다만은 러커는 살아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쪽으로도 러커가 빈틈을 안 주네요. 멀티는 성공을 했지만 아까 전 SCV가 너무 많이 잡힌 관계로 네. 이 앞마당을 이용범 선수는 공격을 하지만 최인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1분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좌절에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공격 병력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테란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없애준다는 의미니까 계속 이용범 선수는 소수의 러커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드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장. 예, 그러면서 확장하고 테크트리를 밟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범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커로 계속해서 드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하이브 테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확장을 하고 있는 시기에 테란의 한방 병력들이 딱 치고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 이용범 선수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용범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최인규 네. 선수는 과연 어떤지. 예, 이용범 선수의 해처리 주위마다 러커로 방어를 해놨는데 정말로 안정적이게 방어를 해놨네요. 네. 아, 최인규 선수 아무리 자신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한순간의 방심으로 게임이 뒤집혀지는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너무 방어가 탄탄해서 역전의 가능성이 참 생각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곳곳에 SCB를 보내서 확장 체크. 자, 11시 쪽 가져간 거 확인합니다. 최인규 선수. 예, 섬을 가져간 걸 봤으니까 저 섬을 파괴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드랍십을 날리자니 예, 스커지가 두렵고
이렇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모아야 됩니다. 확장기지 지금 커맨드 센터가 하나 더 지어져 있으니까 저 커맨드 센터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저 지점까지 진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방 명령을 잘 모아서 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자 일단은 한 차례 폭풍을 막아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최인규 선수. 네. 네, 선멀티를 공략할 때는 저 디펜시브 매트리티를 드랍십에 걸고 이제 공격을 가는 수도 있는데요. 특히 러커와 히즈라 3기가 있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드랍을 못 가는 거죠. 일단 입구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병력 나와 있는 거 일단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보는데요. 자 커맨드 센터 주위에는 탱크 타 4기가 시즈 모드를 해 있는 상태. 흐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용범 선수가 상대 확장기지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최인규 선수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죠.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어서 섬 지점까지는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크립과 동시에 그 보로우가 되어 있는 러커의 존재를 제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최인규 선수 드랍십이 운명을 거머쥐고 최인규 선수 운명을 거머쥐고 출격을 하는데요. 네, 지금 탱크 4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어를 러커의 드랍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저 탱크 4기를 빼고 앞마당을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드랍이 오면 또 큰일이 나거든요. 네. 함부로 탱크를 이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디펜시브 덕택으로 일단 드랍십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가긴 갈 것 같은데요. 네, 11시로 지금 가면은 안 되죠. 11시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 11시로 가는 것보다 12시 쪽으로 가는 편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상 쪽으로 병력들이 충원됐을까봐 아예 11시로 가버리네요. 자 히드라가 열심히 뛰어오죠. 예, 자리 참 잘 잡고 내렸네요. 와, 이거 보고 가디언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가디언이 확장 기지가 없으니까 바로 본진 쪽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 이제는 힘듭니다. 자 가디언에 대한 대미지 네. 사이언스 베스트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게다가 가디언을 막기 위해서는 지지 경기 마무리 됩니다. 네, 최인규 선수와 이영범 선수와의 경기 어바웃 리얼 게임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최인규 선수가 패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도움을 드리는 코너 리얼 팁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얼 팁스 시작됐고요. 최인규 선수는 6시, 이영범 선수는 2시였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 어떤 네. 작전을 구사하고 경기에 임하신 건가요? 이번에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자리에 꽂혀가지고 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일단 상대가 2시나 12시일 경우엔 그 빠른 SB 서치로 그 상대 해처를 좀 늦게 지연시키게 한 후에 그 패스트 아카데미를 해서 네. 팝에서 빨리 뽑아서 성큰이 완성되기 전 타이밍에 그냥 그냥 지나가는 무시하고 그런 들어가는 그런 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SB 서치를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원래 서프라이즈 지면서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늦게 보내가지고 그게 실패했어요. 게다가 또 드론이 저 SCV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지려고 애를 썼겠네요. 네, 아무래도 12 드론이 아니고 10 드론 해처리였는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12 드론이었네요. 12였네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요즘에 로템 경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둘 다 헷갈리네요. 네. 둘이 다 아세요. 최인규 선수하고 임성주 애들 다 아는데. 네.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연을 좀 시켰는데 이영범 선수의 대응이 참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이영범 선수의 스타일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네. 드랍을 진짜 많이 한대요. 드랍만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또. 그래, 드랍하고 그 선멀티를 조심하라고 그런 소리를 딱 듣고 왔는데 근데 거기에 그 얘기를 듣고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보를 남들한테 듣는다면은 네.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혹시 그 주로 사용하는 만약에 이용범 선수의 드랍 아닙니까? 네. 혹시 나한테는 드랍을 안 쓰고 딴 걸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아니 그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정찰을 했는데 저글링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예, 드랍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생각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막지 못했다라는 것과 예. 같은 얘기인데 왜 그러셨는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최인규 선수는 생각대로 경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용범 선수가 성큰 콜로니를 아예 틀어막듯이 딱 건설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예. 지금 둘 그리고 셋 하나 더 건설된단 말입니다. 최인규 선수는 이 성큰 콜로니가 예. 입구 쪽에 4개였다라는 걸 아셨나요? 예, 일단 마린이 가서 알았죠. 아, 그때 갔을 때 스캔을 오버로드 잡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예. 예, 그 오버로드 두 번을 잡기 위해서 스캔을 두 번 뿌렸는데 예. 굳이 초반부터 그렇게 오버로드를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악마의 유혹, 오버로드의 유혹입니다. 예, 오버로드가 계속 딱 죽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예. 그냥 원래 한 마리까지만 죽이는데 예. 오늘은 두 마리까지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셀 틈 없이 성큰 콜로니 4개나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이용범 선수의 준비는 아예 정글링은 생산을 중단을 하고 예, 지금 오버로드를 또 잡는 장면, 지금 스킬을 아. 두 번 쓰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여기서 들어갔으면 어쩌면 뚫었을 수도 있겠네요. 성큰 4개째 예. 완성되기 전에 제 생각엔 파이어뱃이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근데 저때 제가 오버로드 죽이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 예, 성큰이 3개에서 4개가 완성되는지 몰랐어. 혹시 오버로드 2개를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겼다 뭐 이런 기분이라도? 아니 그건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냥 예. 좀 자원적인 손실을 줬으니까 예. 임성진 만족을 하고 있었죠. 예, 임성진 해설과 최인규 선수가 친한 관계로 지금 이제 재밌게 자 이렇게 러커를 준비를 해놓고 러커가 내려오고 또 한 러커는 6시 쪽 8시 쪽에 좀 대기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SCB와 중간에 마주치잖아요. 예, 예, 이 SCB와 자 이랬을 때 최인규 선수의 생각은 어땠나요? 여기에서 그냥 일단 방어하면서 멀티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방어는 자신이 있으셨군요. 막을 것 같았다. 예, 일단 드라이빙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 뭐 방어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몇 갈래로 들어가는지 보죠. 여기서 오버로드가 하나는 갈립니다. 예, 셋은 5시 쪽에서 6시 쪽으로 예. 하나는 12시에서 6시 쪽으로 예, 또 하나는 예. 7시에서 6시 쪽으로 3방향이죠. 예, 최인규 선수가 방심할 수 없었던 게 분명히 오버로드 한 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건 뭐 쉽게 막겠지 하고 병력을 뒤로 안 뺐는데 자, 예. 자, 이 장면에서 최인규 선수는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막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들어올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이런 플레이를 상대로 게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대처가 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저 뭐 마린 예. 컨트롤도 예, 저거 예. 세 번째 그 드랍 온 걸 딱 안 순간 아 망했다 하고 마린을 실어버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별피 없이 예. 막았으면 SCV만 안 죽고 막았으면 모르겠는데 아, 6시 지역에 러커 한기 왼쪽에 그 살아있는 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SCV가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예. 그 왼쪽에 있던 그 러커 한 기의 킬수가 예 8이나 되어 벌써. 아 그랬었군요.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었어. 자 계속되는 그러면서 컨트롤 안 하고 계속 있네요. 들어옵니다. 최인규 선수 나가 있는 병력은 2시 앞에서 그냥 진치고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어요. 예, 저거 저희 유닛은 상대 앞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본진을 본진에서 본진형을 이렇게 확실히 지켰던 게 더 낫을 것 같네요. 네. 자, 또 드랍. 정말 드랍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건 저렇게 드랍하면서 정면으로 저글링 럴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드랍과. 그래갖고 입구에서 마린 파벳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건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예 그냥 다 날라만 오시더라고요. 동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군요. 네. 드랍만 한다는 얘기를. 임성춘 해설이 말을 해줘서 안 들은 건가요? 아니, 그 박태민 선수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 드랍만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빌드를 잘 짜고 생각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늦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것 같네요. 또 6시에 걸렸던 그 심리적인 면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6시만 걸리면 기분이 나빠지는 기분이 나빠서 게임이 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아, 뭐 특히 뭐 최인규 선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저번에 뭐 나경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고개를 한번 뭐 휘젓는다든지 막 6시를 상당히 안 좋아하는 하더라고요. 근데 6시에 걸렸더라고 해서 무조건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률이 약간 저조해지긴 한다지만 뭐 최인규 선수의 그
이용범 선수의 전략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최인규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드랍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렇다면요. 그 드랍을 네. 당황한 다음에 작전을 좀 수정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드랍을 3방향 드랍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대처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걸. 아니요. 그 어떻게 해도 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포자기 하고 있었군요. 네. SB를 너무 많이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커맨드가 아무리 두 개라도 제가 살아날 때쯤에는 이미 저그는 다 멀티를 다 하고 멀티를 안정적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도 지금 상당히 안 좋네요. 안담한 상황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아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준 최인규 네. 선수. 그리고 그 타이밍에 벌써 이용범 선수는 태크 올라갈 거 다 올라가고 가디언이 이제 잠시 후면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아무래도 요즘에 그 로템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로템 경기를 너무 안 한 게 네. 이렇게 게임에서 드러나네요. 그렇겠죠. 자, 이용범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좀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면이 참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의 주특기가 드랍이니까 그 주특기로서 주특기를 잘 활용을 예, 효과적으로 하는.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어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까 드랍 시비 최인규 선수가 5시에서 2시 쯤 날아갈 때도 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들아 예. 몰려가고 다 그러면서 드랍 시비 잡혔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는 예. 시야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드랍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자 또다시 예. 나뉘기 시작합니다. 오버로드. 예. 야, 뭐 러크가 다 그득그득 타 있는 그 오버로드가 저렇게 나뉘면서 한꺼번에 여기저기로 들어가면 정말 난처하겠네. 자 그렇다면요, 예. 이 TV를 지켜보고 계신 테란 유저분들이 예.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못 내리게 아예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터렛을 많이 터렛을 드랍 지점에다가 드랍할 지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쳐놓고 그리고 또 마린 메딕을 그 드랍 지점에 배치해놓으면 아무래도 맞기 편하겠죠. 예, SCV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잡혔었는데 예. 그 SCV만 잡히지 않았다면 자원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 예. 주변 쪽에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터렛도 많이 건드려내서 쉽게 막았겠는데 예. 그걸 못했어요. 자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가디언 공격 들어오면서 최인규 선수는 경기를 마무리 네 짓습니다. 네, 어바 리얼 게임을 되돌아보는 시간 리얼 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 물론 많이 아쉽겠습니다만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포인트. 네, 드랍은 무섭다. 네, 드랍은 네, 무섭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 그러니까 그 드랍을 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키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일단은 상대가 드랍인지 확실히 그 정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투렛을 그 드랍 지점에다가 이렇게 네. 하나씩 건설을 해놓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 또 탱크를 좀 빨리 생산해서 예, CG 모드를 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드랍을 많이 안 당해봐서 저희 팀 저그들이 드랍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드랍에 대해 이렇게 대처할 방법이 이렇게 예. 딱 제대로 서있지가 않아서 예. 자신의 네. 약점을 이제 알았다면은 다음부터는 예 박태민 선수나 그 김근백 선수에게 그런 드랍류 플레이를 자주 한번 써보라고 그렇죠. 이제 부탁 좀 해보는 게 참 좋겠네요. 네, 최인규 네. 선수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한 오버로드 욕심 부리지 말자. 로템 6시는 나쁘다라는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신 최인규 선수였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이용범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바웃 리얼 게임과 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고요. 다음 코너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나의 스타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타와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게임 팬 여러분들의 진솔한 스타 이야기, 나의 스타 일기 코너입니다. 나의 스타 일기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예전에 TPG의 황당무적의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 네. TPG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의 그 나의 스타일기와 조금 다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황당무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나의 스타일기 코너에 대부분 조금 황당한 내용들만이 나오니까 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의 스타일기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예, 자랑스러워해드리고 같이 웃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웃어드리는 그런 예. 그 여러분들의 배틀넷 생활을 공유하고자 만든 코너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 황당한 그런 리플레이도 좋습니다만 정말 네. 눈물의 역전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장면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단 뭐 게시판에 올려주신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리플레이 창고에 사연과 함께 올려주셔야 저희가 그 사연을 보면서 네. 스타 일기를 보면서 그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사연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스타 일기가 선정이 됐냐면요. 저장 창고에 4535번 홍두성님께서 보내주신 리플레이입니다. 이분이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요즘 배틀넷에서 유행하는 팀배틀 경기를 했을 때 저장하신 리플레이라고 하는데 팀배틀이 요즘 인기예요. 저희 팀리그 때문에 그런지 네. 참 인기예요. 예, 배틀넷에서 원래 한 3, 4명 정도가 모이면은 팀플레이를 많이 하던 편이었는데 네. 요새는 팀플레이보다는 팀배틀을 더 많이 하고 있죠. 뭐 요새 뭐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올킬을 기록했다라고 막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테란 대 테란전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란 대 테란전의 경기를 좀 빨리 끝내 보고자 어떤 전략을 쓰셨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성님의 나의 스타일기입니다. 자 시작이 됐습니다. 8시 테란 바로 요 진영이 홍두성님이었고요. 2시 테란이 상대방이었는데. 경기를 좀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홍두성 선수가 어떠한 전략 전술을 씁니다. 네. 보시죠. 기본적으로 테란 대 테란전은 참 장기전이기 때문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예, 그 좀 지루하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는 좀 예, 그러니까 네. SCV 두 기가 나가서 센터베러 같은데요. 역시 예, 뭐. 눈치를 딱 채시는 센터베러 예. 하나 그리고 센터베러 하나 더 두 개의 베럭스를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지역은 사각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일꾼이 예, 정찰을 온다면은 그거야말로 혹시 맵팩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가끔 기온 배터리는 직접 대각선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건 가끔이고요. 네. 2시 지금 2시 쪽에 같이 대전하시는 분의 입구 막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네. 네. 하나 한 번 또 짓다가 취소하고 거기다가 예, 예. 벙커를 지금 짓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스타일이기는 우리 정말 함께하는 우리 게임 팬 여러분들 이야기. 입구가 아주 완전 남대문이죠, 남대문. 네. 네, 남대문이긴 하지만 지금 벙커를 지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머린들이 그렇죠.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다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찔러 보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 베럭스를 했을 때 그게 안 먹히니까. 아예 이분은 베럭스를 띄웠어요. 아, 예. 홍두성 선수 센스 있습니다. 지금 센터 베럭스 그대로 저 벙커 하나 때문에 센터 베럭스가 무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머린 생산 중단하고 그대로 띄워버리거든요. 아니, 이거 띄운 건 좋은데 센터에서 이렇게 상대방 기지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머린 생산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네. 상상도 하기 참 힘들 전략이거든요. 자, 그 타이밍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대방 선수는 뭐 팩토리 두 개 여유있게 올리고 있는데 저거 살짝 걸리지 않나요? 걸릴 것 같은데요. 이미 걸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마추어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일부 생산된 병력들이 머린들이 뛰어가서 이제 사격들 하기 시작하는데 SCV 때려야죠. 가장 필요 없는 건물을 현재 공격을 했는데 네. 자, 허겁지겁 지금 시즈 모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럭스를 때리고 있는 틈에 나머지 마린들은 야, 이거 그냥 왜 탱크가 가만히 있나요? 여기 다 대피 있고 아니 예, 수리하고, 야, 몇 기로는 이렇게 수리를 하고요. 몇 네. 기로 공격을 해야죠, SCV를. 야, 이거는 뭐 아마추어 그 플레이어. 네. 그래서 커맨센터는 파괴가 되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홍두성님이 승리를 했다라는 승전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야, 이건 글쎄요. 홍두성님의 어떤 그 기습적인 전략과 센스도 좋았습니다만은 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2시 쪽에 있는 그 테란 유저분의 어떤 그 희생도 네. 정말 엽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추어 플레이어 분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다. 예.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입구를 그렇게 막으면 안 되고 탱크가 예. 있으면 탱크로 방어하기 위해서 탱크를 이동시키고 뭐 커맨드 센터가 위험하면 띄워가지고 밑으로 땡겨 날려서 그 SCV를 고치고
치고 이랬어요, 저. 예. 예. 게다가 저희 전략 패치가 오늘 FCV에 관해서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그걸 보셨더라면 예, 이렇게 네. 허무하게 지진 않았었겠죠. 예. 아마 이 홍두성님도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보시면서 아마 실력이 많이 느실 거라 생각들. 근데 네. 뭐 최인규 선수도 왕년에는 정말 초창기 때는 막 실수 많이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게임을 하기 전에는 저도 네. 실수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저 플레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서지훈 선수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냥 팀 내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예, 예. 제가 센터 그 BBS를 해서 네. 저런 식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기셨다고요? 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바락 날린 게 안 걸렸어요. 근데 저분은 바락이 되게 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날리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갖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날린 거고 예. 저긴 너무 먼데 어떻게 본진에서 팩토리도 안 지시고 아예 그거에 그 아예 승부를 보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켰을 때 그러니까 벙커가 지어졌을 때 아 어떡할까 하다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날리자. 좀 멀지만 날리자. 그래서 어차피, 예, 어차피. 그런 센스 그런 그렇죠. 센스를 좀 과감함 예,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센터에서 그렇게 베럭스 두 개를 짓고 이렇게 예. 머린 러시를 감행하려고 했는데 상대는 원 베럭스에 이렇게 벙커까지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색다른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겠네요. 네. 뭐 어쨌든간 이런 나의 스타일은 여러분의 정말 진솔한 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고수의 리플레이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는데 자, 최인규 선수 예. 오늘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졌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어떤 그 이벤트성 경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TV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일단 죄송한데요. 예, 그래도 앞으로 MBC 게임 스타리그 경기 있고 있으니까 그 경기에서는 꼭 오늘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임이 아닌 정말 예 잘하는 예 그런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 MBC 게임 스타리그의 패자조의 상대가 조용호 선수 아니면 홍진호 선수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네. 두 선수 중에 하나죠. 예. 뭐 누구나 다 두 분 다 실력이 되게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저랑 이렇게 붙어도 예,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그 최규 선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경기를 딱 어바웃리얼 게임을 끝나고 나서 아이, 다시 안 나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 다시 나오실 거죠? 아니, 그게 예. 좀 상황이 좋으면 제 상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네.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상태 좋아요. 예,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태 안 좋은 걸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우선 유니폼이 저건 GO팀 유니폼이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임성춘 해설 태클 걸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러니까 임성춘 해설과 최인규 선수와 같이 1대1 대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 그때는 제가 신인 쪽에 앉아가지고 예, 게임을 하겠습니다. 성춘이 저랑 어바웃 리얼 게임을 한다면 예. 제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 예. 이거는 뭔가 특집으로 한번 예. 기획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예. 어제 타방송사에서 이렇게 최민규 선수가 게임을 했었거든요. 예. 경기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아무튼 밝혀주고 아니, 싶습니다. 이성수 선수는 언제나 자기가 이긴 게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예 예, 나중에 아니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아니면 저희 새해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조만간에 하도록 한번. 하고 네. 예, 그 마무리 공지 드릴게요. 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코너입니다. 이 적의 특이한 전략 제보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네. 예, 나의 스타일기 리플레이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게시판이 아니라 리플레이 창고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리플레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는 www.mcgame.co.kr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최인규 선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